이곳에서는 심층세에 관한 새로운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심층수가 혈액순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실험. 혈액순환이 현저히 둔화되는 40, 50대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봤다. 혈액이 모세 혈관을 흐르는 모습이다. 마이크로 칩 그물망으로 모세 혈관과 같은 두께의 미세 통로를 만들어 놓고 혈액을 흐르게 했다.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응집돼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다. 알려진 대로 혈전의 양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실험 대상자에게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150ml씩 천천히 마시게 했다. 심층수를 마시고 1시간 후 혈액을 다시 채취해 같은 방법으로 실험용 모세 혈관을 통과시켜봤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눈에 띄게 혈액의 흐름이 빨라졌다. 혈전도 거의 보이지 않고 혈액도 깨끗해졌다. 해양 심층수의 어떤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하는지 놀라운 일이다. 이번 실험 참가자 4명 중 1명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3명은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졌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에서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7, 80%는 심층수를 마신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我々結構これまでも何人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海洋深層水が一番効果が 安定してますよね。もちろん人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どね。どんな水、いろんな水も試してる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効果ないですよね。 혈액순환 촉진 효과 외에 심층수에는 암을 퇴치하는 성분이 들어 있으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지금 일본에서 심층수는 신비스런 미래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